올해는 새해가 병신년 원숭이 해랍니다. 원숭이 중에서도 붉은 원숭이 해라고 이렇게 합니다. 제가 이렇게 배워온 것은 붉은 설라니까 말이 좀 어색한 것 같고 이 표준어가 맞는 것 같은데 막 경상도 말로 빨간 원숭이랍니다. 그래서 이 원숭이를 이렇게 보면은 원숭이는 예, 좀 이렇게 활동력이 있고 지혜롭고 이렇다라고 합니다. 그 이런 해에 저희들이 시작부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생활에 나가는 것이 바람한지를 먼저 좀 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새해라고 해서 새해에 어떠한 생각을 뭐 해가지고 뭘 잡는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이제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 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. 아, 한 해가 묵었으니까 뭐 그다음 뭐라 그러나 뭐 송구가 영신해.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지. 1년 기다릴 것도 없고 하루하루가 중요하다. 이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. 하루하루 한 해를 어영부영하게 지냈다. 엄청난 지금 이 잘못을 하는 겁니다. 이제 과거하고 틀립니다. 하루하루를 뜻있게 보내야 된다.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. 그렇게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. 하루하루. 이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. 에너지가 충만하지 못할 때. 이럴 때는 1년, 뭐 10년 이렇게 지내도 됩니다. 에너지가 꽉 차고 나면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. 이게 대한민국입니다. 대한민국은 이제는 10년 만에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고 강산이 100일 만에 변합니다. 10년 만에 안 변한다 이게. 그래도 한 15년 전, 10년 전만 해도 한 3년의 강산이 변했습니다. 강산이 3년이면 변한다 소리를 할 수 있었다. 그런데 오늘날은 100일의 강산이 변한다 소리를 하는 겁니다. 이거 엄청난 지금 차이입니다 이게. 우리 오늘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게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, 선조님들이 사는 거에 뭐 1000년 사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사는 1년이 1000년 사는 것보다 더 에너지를 많이 쓰고 더 무한한 이 생각이 이런 그 팽창하고 엄청난 시대를 지금 사는 거 있는 겁니다. 이게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. 뭐 새해를 맞았으니까 각오를 어떻게 할까요? 이제 요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. 새해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하루하루가 중요하다. 그러니까 어제도 중요하고 오늘도 중요한 겁니다. 그럼 오늘 새해니까 이제 뭐 각오를 하자 하지 말고 이 새해 각오해놓고 이러면 작심삼일밖에 안 됩니다. 하루하루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. 엄청난 변화가 앞으로 몇 년 안에 대한민국은 또 다가옵니다. 하루하루가 우리가 1년같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. 우리는 마지막 일생이에요. 이게 홍이 인간들의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이 삶은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힘을 못 쓰고 표로 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면 가동을 하면서 나갈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. 꽉 찬 이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하면 움직이면 이 폭발을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 막 벌어진다라는 얘기죠. 오늘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갑자기 이 나라가 지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우리가 노력해놓고 실력을 갖춰놨는데 이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. 얼마 가지 않아서 대한민국은
희망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인류에서 표현하는 나라가 될 거니까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.